정의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성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정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목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엄청난 네. 비주얼 부부를 만났습니다. 네, 네. 목사님 어떠셨나요? 그때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좋고 또 청년들이고 네. 또 모델 일 하시고 또 네. 새로운 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웃는 제가 솔솔 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너무너무 네. 보기 좋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데이빗 그리고 레베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사는지 봤잖아요. 네. 오늘은 뭐부터 물어볼까요? 아,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한국에서 저의... 만나셨죠? 네, 한국에서 네. 만났고요. 네. 그때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더 하려고 이렇게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인 친구들 그렇게 하는 그 translation application이 있어요. 그 네. 언어 교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만난 친구가 레베카였던 거예요. 네.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만났는데 서로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네. 네.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레베카 씨가 영어 선생님이었고 네. 그럼 데이빗은? 네. 저는 한국어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이 된 건가요? 아, 맞아요. 네. 서로 많이 가르쳐주고 네.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참 만날 사람들은요 네. 어떻게 해서 만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첫눈에 반했습니까? 서로? 처음에 네. 인상이 어땠어요? 처음에? 처음에 조금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네, 어떤 면이 이상했어요? 사실 제가 제 남편 그때 처음에 봤을 때 완전히 좋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처음에. 이상한 게 아니라 좋았다는 거죠. 네. Love at first sight. Love at first sight. 아.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많이 화면이 돼. 잘 받았나 봐요 이렇게. 실제로 만났을 때. 실제로 만났을 때. 실제로 만났을 때 늘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만나다가 실제로 만났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네네. 누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그럼 제가. 나 너 좋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I like you. 그랬더니 어땠어요, 데이비 씨? 혹시 근데 제가 얘기해서 I like you. 근데 만약에 우리 데이팅 시작하면은. After 3 years, we have to get married. 맞아요. 그 결혼하는 거를 얘기했어요. 네. 처음에 네, 데이트 처음 시작한 날에 자기랑 3년 뒤에 결혼 해야 된다. 네. 실제로 우와. 3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그러면 레베카 양은 우리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불러요? 아니면은? 뭐라고 저는 오빠 불란 좋아하는데요. 제가 오빠랑 싫어요. 싫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자기 아니면 여보예요? 아니면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데이비 데이 베이비? 베이비. 라임이 좀 맞게 하는 거 같아요. 베이비? 근데 이 데이비 씨는요. 그냥 독학으로 이렇게 영어를 잘 하시는 거래요. 네. 대단하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도 배우고 네. 사랑도 찾고 그렇게 된 거네요.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3년 뒤에 네.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는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원래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네, 결혼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거고 제가 이뤄야 되는 꿈을 먼저 이루고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먼저 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이거를 내가 혼자 꿈을 이뤄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 나가는 거구나. 저 혼자 정말 이제 뭐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혼자 그런 보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런 거 하면서 이런 힘든 것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옆에서 많이 저를 지지해 주고 서포트를 많이 해 주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큰 힘이 됐었습니다. 네. 3년을 같이 이제 사귀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사귀다가 3년 뒤에 결혼하자고 얘기는 했지만 네네. 언제 확실하게 이렇게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Two weeks before. Two weeks?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계속 점점 확신이 더 강해졌고 어느 순간에 정말 레베카랑 평생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을 하나 변화시켰네요. 그게 네. 우연히 날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한 날이 실제로 이게 나중에 계산하면서 네. 보니까 실제 3년이 됐네. 네, 3년이 되는 딱 정확히 그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네.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 프랑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결혼했냐면은 믿음으로 결혼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믿음과 사랑이 있겠죠. 네, 믿음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알콩달콩 사는 거 봤고 주일에는 또 이 비주얼 부부가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잖아요. 화면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네, 하시네요. 오후에 예배가 있나요? 11시 40분에 있어요. 11시 40분에. 네. 사랑의 교회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었고요. 사실 저랑 이제 레베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끼리만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고 서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직접 목사님을 찾아뵙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같이 이렇게 성혼 선언을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요. 이제 한국어랑 영어랑 같이 기도를 해주실 수 있고 같이 저희에게 말씀해줄 수 있을 만한 사실 목사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원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외국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고 하면은 통역해주시고 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직접 찾아뵙게 되었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네. 가시나요? 맞아요. 데이트. 주말에 저희 교회 가거나 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이동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주말에 차도 많이 막히고 해서 이렇게 지하철 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의 앞장선. 계속. 세상에 저런 커플들 많더라. 야 길다 그죠 둘 다. 우리는 시간 같이 많이 없어서 주말에만 데이트 할 수 있어서 내일 데이트 하는 거 진짜 좋아요. 우리 데이트는 원래는 그냥 아무거나예요. Walking or eating 아니면 여행, traveling 그렇게. 주말에 되면은 네. 남자는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레베카 씨가 이렇게 함께 계속 있을 수 있는 그 힘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뭘 물어봐. 사랑은 모든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everyone. It's me, Rebecca. David. And we are here today on the date. In 해왕청. 해왕청 왔어요. 저희 카페도 있고 남산타워. 남산타워 나왔네. Look at the 남산타워. David. 제 남편. That's my husband. It's my first time vlog, so it's kind of awkward, but it's okay. 맞아요. 처음이라서 조금. 처음이라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맞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면. 지금 저희 촬영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PD님 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랑 같이 찍고 있습니다.
어, 우리 오늘 센터를 갈까? 어때? 응? 블로깅이 괜찮아? 응. 재밌어? 재밌어. 재밌지? 응. 촬영도 같이 하면서 네. 즐거워하니까 어때요? 좀. 기분이 행복해. 왜냐면 저는 블로깅은 미국에서 했는데 진짜 재밌어요. 근데 혼자 하면은 조금 외로워서 같이 하니까 좋아요.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영상은 이번이 사실 처음입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생각보다. 저는 원래는 혼자 했어요. 맞아요, 저 때 처음으로 브이로그 같이 찍었어요. 여기도 괜찮다, it's French. Let's go. Let's go this way. 여기 카페 있어. 저는 옛날에 K-POP 그리고 K-드라마를 많이 좋아하셔서 유튜브 채널 시작했어요. 친구랑 같이 K-POP 리액션 아니면 K-드라마 리뷰 했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다시 만들고 싶은데 그냥 다른 비디오 만들고 싶어요. 블로그 그리고 화장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스타일 비디오 만들고 싶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Yeah, there are a lot of cakes. 쪼꼬 나왔나요? 쪼꼬. 어김없이 축하드립니다. 하노이 커피 주시고요. 와 맛있겠다. We got our drinks. Are you excited? Look at my chocolate drink, guys. Look at it. It's Vietnamese Hanoi coffee. Oh, mine's that. Yeah. 우리 데이비드가 함께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이다. 예. 목사님 그렇게 웃어 했는데 대단합니다. 그 데이비 씨 이 레베카를 바라보는 눈빛을 늘 보면은 사랑으로 네. 진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주말은 온전히 우리는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네.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 좋을 때다. 그렇지. 좋을 때. 좋을 때다. 애 낳고 살아봐라.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주말은 온전히 레베카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바치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일에는 늘 서로 바쁘니까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주말에 남편이 이렇게 레베카하고 네. 같이 이렇게 보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제 남편은 완전히 행복해. 2주 지금 외국에 갔는데 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있다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네. 신혼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은 계속 이럴 것 같아. 네. 이분들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우리 그 레베카 씨가 레바논계라고 해서 당연히 네. 이제 종교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슬람교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십니까? 왜냐면 전 아랍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은 무슬림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그냥 설명해요. 레바논에서 크리스천 사람 그리고 무슬림 사람 있고요. 그리고 there's many Christians. 크리스천 사람 많이. 혹시 그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니요. 서로 존중은 해줘요 이렇게. 다행이네.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하나 그럼 다 설명을 해주시나요? 네, 이렇게 해요. 크리스찬도 있고 또 나는 그 중에 크리스찬이다. 네. 이렇게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거든요, 진짜. 맞아요. 엄마도 신앙생활 잘 하시죠? 교회 잘 다니시죠, 엄마도? 네네네, 맞아요. 그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좀 문을 많이 닫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미국 상황이? A lot of churches are closing right now. So what do you think? 전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왜냐면 주마다 또 다르고요. 아~ 크리스천 사람 많이 있어요. 네, 플로리다는 또 굉장히 열성적인 이런 네, 그런 그런 네. 큰 네, 교회 있어요. 네, 그렇죠. Very big LA나 church. 뉴욕 이런 쪽은 네. 조금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요. 자유주의적인 게 너무 그렇죠, 강하고. 그렇죠. 네. 네, 좀 그런 게 있죠. 아~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거는 모른대요. 몰랐대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이 여기 이제 4년이나 됐으니까. 네, 네, 네. 그렇다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한국의 네.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입니다. 달라요. 예, 어떤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What is the biggest difference? In... 음악이? 음악이? 음악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한국은 미국에서 오는 그 크리스찬 음악들을 많이 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미국 예배를 가끔 드리면은 콘서트장 같아요. 콘서트 같아요. 네, 그리고 라이트 정말, 네, 정말 열광적이고. 근데 네. 지금 미국 이제 사랑의 교회 영어 예배를 드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냥 한국 좀 이렇게 오픈된 그런 그 이제 한국 예배 들어가는 네. 굉장히 그렇게 따라해요. 사실 맞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드릴 때는 조명 같은 것도 살짝 낮춰져 있고 조명들이 네네. 살짝 그렇죠. 집중되어 있고 조명들이. 근데 우리는 밝잖아요. 그냥 서로를 그쵸. 다 바라보고 뭐 이런 그래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좀 다를 테고. 네. 네. 아, 그리고 강대상이 없어요. 미국. 맞아 맞아. 강대상이 그래서 혼자 걸어 나오셔서 네. 그냥 얘기하시면 네. 조그만한 한 개 강대상 조그만한 거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것처럼 마이크도 하고. 이렇게 그냥 차고 네, 맞아, 하시고 여기 이렇게 딱 차고 네. 자유롭게 하시고 네, 네. 자유롭게 네, 맞아요. 교회마다 좀 다른 거니까 맞아요. 그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레베카 씨가 한 몇 년 있다가 미국 들어가면 거기 어색하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있다 예배 드리다가 거기가 여기 나 어색한데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라고 네. 하는 게 이제 형식도 중요한데 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니까 형식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예, 다를 수 있다 봐요. 맞아요.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네, 서로가. 네, 네. 그 선교는 지금에 출연한 우리 해외 이주민들도 같은 나라 분인데도 결혼할 때 집안의 반대가 심했던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예, 두 분의 결혼 과정은 어땠는지 환영 속에 두 분이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반대를 아직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어떤가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데이트할 때는 괜찮았었는데 결혼할 때 이제 결혼을 하겠다 제가 어머니 레베카랑 같이 어머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어머님? 저희 어머니 네. 반대가 좀 있으셨어요. 네, 반대가 좀 있으셔서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확신을 드렸습니다. 네, 확신을 드리고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정말 좋아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저희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네, 레베카 저희 장인어르신 장모님은 장모님은 원래 되게 좋아하셨는데 장인어르신이 굉장히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네. 그리고 레베카가 한국에 간 것조차도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싫죠. 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이제 연락을 안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고하게 절대로 변하지 않으실 것 같으신 분이 갑자기 변하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my son-in-law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위 이러면서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셨고 감동적이다. 네, 지금은 되게 저랑 얘기할 때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데이비드 어머니께서도 네. 아들도 걱정이 되지만 맞아요. 여기 와서 이제 그렇죠. 결혼해서 아무도 모르는 땅에 와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 두 쪽을 다 걱정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아버님은 왜 그렇게 반대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많이 있어요. 많이? 그 이유 많은 이유를 먼저는 좀 제가 한국에서 사는 거 싫었어요. 멀리 사는 게 싫은 거죠 그냥? 그냥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다른 나라에 사는 게 싫었고. 네, 왜냐면 제 아버지 원래는 레바논 있었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이사 갔어요. 미국은 완전 좋은 나라예요. 왜 거기서 가고 싶어요? 미국 좋은 나라인데 왜 다른 데 가고 싶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근데 제 꿈은 네. 모델링 그리고 배운 근데 그것도 제 아버지 싫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네. 한국에서 왔을 때 제가 혼자 다 혼자 했어요.
제 가족들이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맞아. 제 아버지 저한테 연락을 안 했고요. 그리고 메시지 경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서 넌 이제 제 딸 아니다. 야,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아. 하는구나. 야, 넌 이제 내 딸 아니야. 호적에서 팔 거야. 엄청 부수적이셨거든요, 아버님이. 근데 연락을 안 하는 동안에 아버님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양가에서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해피엔딩입니다. 부모님도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고. 아, 그럼요. 네. 서울서? 네, 맞아요. 어머니도 사랑의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시구나. 결혼 승낙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아버님? 제가 이 딸을 평생 우리 한국식으로는 물에 손 한 방,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네. 아버님께서 이제 만나주시거나 연락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머님께만 말씀을 드리고 네, 결혼 이제 혼인 서약이랑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과는 나중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결혼식 this. 세레머니를 어딘가에서 네, 조금 해야죠. 네, 지금 미국이나.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남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No other man will make her happier than me. 저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말을 못해. 목사님 왜 웃어요? 지금 목사 당황해야지. 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맞아요. 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와 행복은 그렇게 감사하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끼면은 더 감사해지고 더 행복해진다고 느끼거든요. 저희는 매일 하루하루 감사하고 이 프로를 우리 아들이 꼭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 젠틀맨이에요. 젠틀맨이 진짜 네. 제가 아는 92년생 중에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안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더 멋있어요. 가르쳤어요 더, 제가. 아 가르쳤어요? 이제 좀 책임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네. 예,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듬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이거 나중에 또 아버님이 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 채널도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 레베카 씨가 네. 카메라를 보고 네. 우리 미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쓸까요? 네. 그럼 이 카메라를 보고 지금 감독님 손 든 1번 카메라. 1번 카메라. 1번 카메라 저기 있어. 1번. 영어로 괜찮아요? 네. 오케이. Hi dad. Thank you for raising me very well to be independent and strong woman. And thank you so much for always loving me no matter what. I know we've had a bad time fighting over the past 4 years, but thank you for loving me and my husband. And I hope to see you soon in Korea.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 또 아버님 이거 꼭 보여드리세요. 예. 아버님이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났어요, 아버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결혼을 했잖아요. 네, 네. 너무 지금 행복해 보이고 네. 제가 봐도 저 아들하고 같은 나이인데 너무 어른스럽고 남자답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힘들 때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결혼하니까 확실히 연애랑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사실 다 다르죠. 모든 생활하는 게 다르고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다르고 뭐 화장실 쓰는 것도 다르고 몇십 년을 따로 살았는데 네.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그런 다툼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는 서로 굉장히 솔직해서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문제라던가 자기가 느낄 때 그런 게 있으면은 서로 이야기하고 항상 그걸 풀어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다 풀어서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많이 서로 네. 이제 적응이 됐어요. 네, 우리 룰 있어요. 룰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는 no lies. No lies. 아, 네.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or honest about feelings. 네, 솔직하고 네, 문제든지. 네, 그리고 그거는 있으면은 네. we will never divorce. 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돼도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나중에 싸우는 것보다
자기가 조금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맞춰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안 해요? 룰 중에? 양말 거꾸로 벗어놓지 않기.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기.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빨래 세탁기는 레베카가 돌리고요. 네. 정리는 제가 합니다. 정리? 네. 걔는 뭐라 다 이렇게 나눠져 있군요. 네, 네. 요리는 레베카고 설거지도 제가 하고. 아까 설거지하는 모습이 너무 못났더라. 아니 이렇게 보면 너무 멋진데 뒤에서 이제 레베카 양이 레베카 씨가 확 진득하게 쳐다보는 나는 너무 웃기던데 이 집은 싱크대를 높여야 되나 봐. 그죠? 나중에 이만큼 높여야 되나 봐. 키가 너무 크니까. 제가 이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 네.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네.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에 결혼 많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결혼에 대해서 책임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가족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결혼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정말 내가 끝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결혼이 정말 시작입니다. 결혼이 시작이고 그리고 또 명언 나왔네요. 결혼이 시작이다. 근데 제가 지금 안 행복하는 not happy couples 행복하지 그러니까 결혼하고 네. 그렇게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네. 막상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지 않고 디볼스 네. 그런 분들이 사실 한국에 정말 많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살고 싶다. 네. 서로 존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고 그러면 이제 부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가정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런 시간도 따로 가지세요? 어떻게 네. 맞아요. 네. 뭐 둘이서 너무 예쁘겠다. 처음에는 한국어 성경으로 보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 양계국어 같이 되어 네. 있는 거 한국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같이 하고 네 기도도 한국어로도 하고 영어도 하고 네. 지난 시간에 그 식사 기도할 때 레베카 씨가 식사 기도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하시더라고요. 예, 둘이 이렇게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은혜로웠는데 네, 네, 네. 이번에 영상은요 또 이제 두 분의 꿀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 왜 그렇게 다니면서 계속 왜 그러는 거예요? 원래 평상시의 모습인 거죠? 아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영상 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맞아요. 원래 제3자는 뭐 이게 네. 자기를 못 바라보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주말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또 어디를 갔는지 네 함께 볼게요. 남산 케이블카. Hi everyone. Yes, we are. 돈가스 먹고 싶다. 돈가스 맛집 많죠. 남산 타워는 케이블카 안 타면은 이제 걸어가면 굉장히 멀어요. 맞아요. 이쪽에 보면은 저거 타야지. 저번에 걸어왔거든요. 처음 왔을 때 저희 케이블카 타면은 아주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This is the cable car building. Wow. One person is $14, guys. This is expensive. 비싸네. Yeah, right. 엄청 비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the cable car. 헤이비.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러네요.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네, 저번에 저희 왔을 때는 여기 계단으로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맞아요. 1시간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니까 한 1, 2분? 1분? 엄청 지금 다리. 빨리 와서. 다음 날에 진짜 다리 아프겠다. 저기 계단으로 올라오면. 재밌었습니다. 운동 되니까 좋지. 저희는 또 걷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걸으면서 얘기하고. 내려갈 때도 그럼 케이블카 타나요? 그렇죠. 네. 왕복이에요? 네. 남산 한번 가봐야겠다. 나도 부산에서 올라올 때 가보고 안 가봤거든요. Look at these locks. Oh my god, look up there. 얼마나. So many locks. Actually, 사실 우리 거였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많았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And hopefully we'll find our lock. That's why the Namsan has a special meaning to us. 어느 곳에 걸었는지 정도만 알아도. 와, 남산타월. 12월? 우리 남산타월 같이 갔는데, 그리고 커플하게 만들었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그때는 몰랐어. We didn't know we got married. We were getting married. 왜냐면, it was only like what, 3 months that we met? 그치? So we weren't sure we were gonna get married, but. 근데 그때 레베카가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나 귀여웠어? 엄청 귀여웠어. 진짜 귀여워? 고마워. 지금도 귀여워요. 너 너무 좋아했어. You were very happy. 그걸 기억하고 있고. 진짜 하고 싶어. 키 있었어 우리 건. When you're buying locks, there's so many. Men. So we came inside to write our hearts. Look at that. Oh, so cute. Hearts with locks, red and white. 어 있어. 너무 많아져서. 아, 너무 잘 만나요. 와, 엄청 많이 있었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찾으러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엄청 많아. 뭔지 모르겠어. 못 찾았어요. 네, 이게 계속 새로. 그러네, 계속 그 위에다가 또 걸고 네. 또 걸고 하니까. 다른 데 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 네, 오늘 지금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많이 추운데 그래도 다시 와서 추억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행복했었어요. 다시 여기서 갈 수 있어서 진짜 행복했어요. 왜냐면 우리 오랜만에 It's been a long time to visit together. 시간 많이 없었어. 항상 재미있는 행복한 예쁜 와이프 하고 싶다. 네. 평생 레베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아, 예전에 우리 데이비드 씨가 표정이 이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네. 레베카의 사랑에 조금씩 변해서 지금은 웃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잘 만났네요. 예전에는 안 그랬나 봐요. 예전에는 되게 무뚝뚝하고 네. 그랬습니다. 퉁명스러운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나쁜 그랬어요? 남자였어요. 그랬는데 조금씩 어떻게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된 걸까? 아, 처음에 만났을 때 제 남편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메시지 그냥 10분? 10 messages? 어. 아, 사실은 제가 막 연락하지 말라고 너무 연락 많이 한다고 네. 그랬었어요. 제가. 연락은 레베카가? 원타임 레베카가 연락을 많이 한다고 이제 데이비드 씨가 연락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그냥 10 messages 네. 아, 하루에 10개만 해라? 10개만 그리고 딱 1 month? 네, 한 달에 한 번 전화 한 달에 한 번? 아, 네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니, 하루에 거. 한 번 아니야? 하루에 한 번? 아니 만나는 거 아 만나는 걸 한 달에 한 번 만나자 네네. 어 이런 식 어머 뭐야 나름 그렇게 했지만 네. 거의 매일 같이 또 만났어요 매주 만났습니다 매주. 그러다가 이렇게 변화가 됐군요 네. 그러면은 행복한 부부의 조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변화된 데이비드 씨께 여쭤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네 끝입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저 나이 또래 많은 한국 분들이 결혼하실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무슨 결혼 정보회사도 있고 학력을 보시는 분도 있고 조건을 보고 그쵸 네. 어떤 조건을 보고 또 회사에서 어떤 뭐 직위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면은 서로 다 그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맞나 봐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지난번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 돼. 근데 지금 프랭크가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굉장히 도전 받았어요. 아 도전 받았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선 믿음으로 결혼해야 되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예, 믿음과 사랑. 예.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이쁜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 예. 유튜브를 지금 요즘에도 하세요? 아니면은? 아니요. 근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아직 에디팅 그리고 뭐 포스팅 뷰티도 하시고 뭐 네. 여러 가지 하신다고 아까 네. 영상에 네. 나왔는데 네. 근데 유튜브 말고 더 잘하는 게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뭐예요? 축구를 잘한다 싶어. 맞아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거는? 제 아버지 축구를 많이 좋아하셔서 네. He made us do a club. 네. 축구 클럽 네. 했어요. 다섯 살부터. 그럼 지금도 축구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네. 그 프로 있잖아요. 요즘에 그 한국에. 맞아요. 네. 거기 골 때리는. 섭외 안 와요? 저요? 네. 아우 저는 못해요. 축구 못해요? 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김정열 씨 아시죠? 승부리 당당. 그걸 어떻게 알아? 92년생이 어떻게 알아? 그런 하체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 레베카 씨가 모델 일도 잘하고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 그리고 축구 잘하고 남편 내조 잘하고 근데 잘하는 게 또 있다고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요. 예, 공부하는 한국말 공부하는 영상을 좀 담아왔거든요. 그래요?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 볼게요. 그거 가야? 도와줘. 앉아. 자, 공부 한번 해볼까 이제?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이거 느낌 표현 복습해보자. 이거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 상쾌하다부터? 일단 상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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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한국말. 재미있다. 재미있다. 화나다. 화나다. 이거는 불쾌하다? 불쾌하다. 불쾌하다 뭐지? 불쾌하다. 지금 기분이 불쾌할 것 같은데. 불쾌하다는 그죠? 불쾌하다. To be unpleasant. Unpleasant. 지금 한국어 레벨이 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고요. 듣고 한국말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한국어 발음도 맞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발음 좋아.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한국어 단어들 그리고 좀 더 섬세한 표현들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더 많이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이거는 뭘까? 네, 선물 받았어. You feel like when you get a present. 부러워하더라고? 사실 좀 잘못됐네. 이거는 안 사랑하다. 염려하다. 저런 거 초등학교 염려? 문제에 나오면 은 염려. 술 먹는 염려. 거 나오거나 이러면 밑에다 우리 아빠라고 쓰잖아. 우리 아빠. 이거 뭐야? 이거는 아마 뭐예요? 저게 뭐지? 그러게요. 불쌍하다? 사실 예시가 사진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몰라도 저렇게 한 장면만 딱 내놓으니까 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정답은 뭐예요? 그러게요. 저도 애매하네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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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알고 계세요? 부러워하다였나? 부러워하다. 네. 부러워하다.
피곤하다. 이거는 뭐야? 줄여? 졸리다. 어? 피곤하다. 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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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글 잘 쓴다 했는데. 끝났으니까 써먹을 수 있어. 너 이거 다 이해했어? 응. 드라마 보면서 공부할 거야? 응. 미국 드라마 아니지? 아니, 한국 드라마인데. 알겠어, 괜찮아? 알겠어. 같이 볼 수 있어? 그럼. 괜찮아? 응. 진짜? 진짜, 진짜? 알겠다.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표정이 안 바뀌어? 저렇게 부드러워지지, 데이빗 씨. 저 의자에 많은데 왜 저기 앉아 있냐고. 의자 옆에 많은데 괜히. You're glory. 어, 제가 좋아해요. 요즘 유명한 드라마지. 맞아요. 나는 안 봤어. 어, 못 봤어요? 응. 같이 보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드라마 많이 봤었는데 한국 드라마는 제가 더 많이 좋아해요. 느낌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실래요? 뭐. 베스트 드라마는 항상 제가 처음을 봤으니까 콕보다 남자? 응. 되게 좋아요. 한국 드라마 보시면은 네. 공부가 좀 잘 돼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처음을 배웠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맞아. 한국어를 잘 안 쓰는데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K-드라마를 많이 봤으니까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책보다는 드라마가 더 좋은 거네요. 네. 귀여워.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요. 진짜. 진짜. 드라마 엄청 많이 봤어요. 300? 드라마를 봤어요? 300개요? 네.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말 이해 되게 잘해요. 네. 사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 레베카랑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맞죠? 한국어. 아, 네,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잘 찍었네요. 맞아요. 오늘 어땠나? 스트레스 엄청 나오는 거 아니야? 피로와 표정 봐. 야, 뭐 하시나요? But we are both so deeply stuck in our ways. You can't deny it. How hard I've tried. There ain't no room for things to change. When we were both so deeply stuck in our ways. 제 가족들 다 노래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배웠어요. 전 제 아빠 노래를 좋아하고 그리고 잘해요. 그리고 제 오빠, 동생, 언니 다 노래를 잘 할 수 있어서 저도 노래를 잘 하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노래를 안 했어요. 한국에서만 시작했어요. 제 꿈은 뮤직 앨범 만들고 싶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유명하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화장 브랜드 만들고 싶어요. 제 꿈이에요. 레베카 씨가 노래까지. 이야, 축구에서도 좀 놀랐는데 노래까지. 노래도 저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건가요? 혼자 연습. 혼자서. 네. 저렇게 하면서 자기 음성을 듣고 하면서 또 느는 거겠죠, 목사님. 그럼요, 네. 예, 네. 우리 목사님도 노래 노래 많이 들어야 돼요. 노래 많이 듣고.
앞으로 또 이렇게 CCM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 또 네. 그 노래를 갖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네. 버스킹도 할 수 있고 네. 네. 앞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할 때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연습 네. 많이 해서 꼭 하세요. 그 아까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그렇죠. 다 익히셨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 봐요? 네. 그렇죠. 이게 그 하다가 귀가 트인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어느 순간 그 시기가 오던가요? 이렇게 계속 보다가 네. 점점 그 자막보다 네. 한국말이 귀에 들어오던가요? 네, 네, 네. 아이 같아요. 영어 아가들. 네, 네. 네. 아가들 만 영어를 많이 들으면은 네, 네. 영어를 펼 수 실제 저는 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뇌에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네. 네. 브로카 영역이랑 베로니케 영역이라고 하는데 많이 듣고 들을수록 더 이제 말도 더 하게 될 수 있어요. 아이가 말을 배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마흔 넘으면 안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네, 실제로 가능한 분들이 많이 외국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책으로만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하려면 그건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한국어 배울 때 처음에 한국어 배울 때 책 볼 줄 몰랐잖아요. 근데 한국말 한국어도 전혀 이거 모르고 그렇죠. 쓰는 것도 근데 이제 하다 보니 나중에 이제 책을 보게 되는 건데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존댓말이에요. 네, 왜냐면 외국 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그 없죠. 그래서 그 근데 존댓말 네. different level가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힘들어요. 그 되게 맞아. 한국인들한테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요, 우리도 잘 몰라요. 네. 네. 요 하세요입니다. 십니까 그런 거는 진짜. 네. 할머니께서 그거는 진짜 너무 잘하고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 진짜 발음이 좋으셔요, 그죠? 네. 아까 전에 그 꽃보다 남자 보고 한국 드라마 좋아하게 됐다고 했는데 F4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고정표. 구준표. 주인공을 좋아했구만. 예. 제 남편 비슷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다 비슷해? 비슷한 남자 나쁜 그리고 아 나쁜 남자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아 이미지가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F4 같아 있었어요. 지금 오늘 약간 교복처럼도 이렇게 딱 멋있게 입고 왔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근데 이제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구준표보다 내 남편이 더 멋있어요? 네 맞아요. 더 멋있어요. 네. 그럼 이제 한국에 와서 레베카 씨처럼 네. 살고 싶은 외국인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한국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고 싶으세요? Korea is the safest, 제일 안전한, safest, 그리고 yeah. People here are very kind, very kind, 진짜 친절해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I love the traveling in Korea, like going to 여행, 파주 운전, and I'd like to see the nature in Korea. 아까도 제가 여쭤봤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결혼하셔서 지금 4개월 된 거죠? 4개월, 네. 5개월 됐나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예배도 이제 드릴 텐데 네. 매일은 하는 건 아니겠죠? 매일 하진 않고요.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고 우리 먼저 자기 전에 같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같이 그렇게 할 때가 있고요. 네. 자기 전에도 같이 기도 너무 예쁘다. 제가 기도하면은 레베카도 보고 또 기도할 때도 있고 레베카 기도하면 또 제가 같이 할 때도 있고 네.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럼요. 결혼하기 전에 혼자 했어요. 혼자서? 제 남편 한국 교회는 봤어. 근데 저는 영어 교회를 봤어. 네. 근데 결혼했을 하고 때 같이 이제 같이. 네, 하는 거죠. 와. 앞으로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들하고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죠. 가정 예배를 하는 그 사모님을 지금 교회 초청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귀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가 많이 좀 보여지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두 분의 기도 제목이 궁금하거든요. 먼저 데이빗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아닌데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든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터키 분들도 그렇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Praying for my parents is always something.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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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는 여기서 살고 있어서 많이 걱정돼요. 그렇죠. 맞아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달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을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또는 이 방송국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그 뜻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뜻이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네네. 이게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두 분이 어떤 가정을 복된 가정을 꾸리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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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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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